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요.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들, 또 보여드렸던 아이들 골고루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에 밀렸던 택배들하고요. 그 오늘 택배를 보내드리면 또 내일은 제가 또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 택배를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부 열심히 또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빨리 주문 주셔야 오늘을 택배되고 늦게 주문 주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택배를 출발시키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첫 아이는 제이드 스타금이에요. 제이드 스타금. 자, 크기가 아주 상당히 컸고요.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아주 많이 좀 다운된 편입니다. 요거에 6,000원씩 드릴 거예요. 또 6,000원. 크기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 화분이 지금 크기가요. 8cm 포트, 8cm 내경이 8cm예요. 꽉 차가지고 10cm 정도 되는 크기가 될것 같아요. 자, 제이드 스타금은 6,000원씩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량을 많이 드리면 좀 고르기가 좀 애매하니까 저희가 좀 좋은 거 먼저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에 상처도 없고요. 가능하면 깨끗한 걸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번째 사포테예요. 사포테. 자, 사포테는 이제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포테는 완전 빨갛게 드는 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가격도 원래 사포테가 가격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8,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군생들. 가격 굉장히 저렴한 편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 제가 얼굴 많은 거 먼저 보내드리다가 나중에 얼굴이 적어지면 제가 이거는 나중에 키워서 또 여러분들께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굴 많은 거부터 드릴게요. 최소한 뭐 5두 이상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요. 예. 자, 요 사포테는 8,000원 드립니다. 사포테는 8,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어제 대충 보여드렸던 그 아리엘초라죠. 아리엘초라. 요거는 보통 시중에서 24,000원씩에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2만 원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 옆에 우측에 요 아리엘 대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요 아리엘 대품. 멋진 대품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요즘에 아리엘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요런 아이들은 농장에 없어요. 정말. 가지고 있는 매니아분들이나 뭐 한두 개 가지고 있지. 이거 정말 농장에 이렇게 키운 농장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몇 개를 여러분들께 드렸고, 요거 지금 하나 마지막에 또 보여드립니다. 아리엘 철화예요. 아주 굉장히 아주 잘 엮였고요. 이거 보세요. 굉장합니다. 아주. 자, 요 앞에 요 작은 아이가, 작은 아이는 뭐한 7cm? 7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게 24,000원씩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세일해서 2만 원씩 드리는 아리엘이고요. 요거는 완전 대품입니다. 요 시중에 유통되는 것 중에 아마 최고 대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 굉장히 큰 아이예요. 자, 아리엘처럼 대품 있고요. 요거는 작은 아이는 2만 원에 세일가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클락이라는 아이입니다. 스노우클락. 스노우클락도 안에 보시면, 젤리 스타일로 이렇게 생기고요. 아주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일단 이것도 4두 이상을 먼저, 이렇게 3두도 있어요. 3두도 있는데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4두 이상으로 먼저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스노우클락 16,000원에 드리고요. 이것도 4,000원 빼서 16,000원에 드립니다. 자, 크기 보실까요? 크기는 12cm 나오네요. 자, 12cm 나오는 스노우클락입니다. 1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연지곤지예요. 연지곤지. 이제 연지곤지 제가 요거는 물이 멋지게 드는 아이인 거 아시죠? 자, 연지곤지도 이제 얼굴 수대로 많기 때문에 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요런 아이들 저 물들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고요. 요거는 지금 2만 원씩에 판매를 해야 되는 아이예요. 이것도 지금 2만 원씩 드리는 아이인데 이것도 16,000원 드릴 거고요. 자, 연지곤지. 군생들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똑같이 가격이 이렇게 3두도 가격이 똑같아요. 자, 16,000원 드리는 아이. 요런 4두짜리들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저 이렇게 얼굴 사두짜리들 먼저 또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16,000원씩에 드립니다. 16,000원. 연주금지 16,000원 드리고요. 잠깐만, 여기는 이제 보내드려야 될 택배 보내드릴 거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바리다라는 그 아이죠, 바리다. 자, 바리다하고 요 오베사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이거. 자, 요거는 아, 요 오베사는 요 바리다는 등 줄기에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요런 스타일, 요런 거, 그런 거. 바리다고요. 요거는 오베사예요. 똑같이 요거는 제가 8,000원씩에 또 세일가 드릴 겁니다. 10,000원씩에 드리는 아이 8,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요 바리다는 하나밖에 없고요. 자, 요거 오베사 있습니다. 요 오베사. 요거. 자, 요거 이렇게 8,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슈퍼노바예요. 슈퍼노바. 네, 가시가 잔잔하고요. 꽃이, 이거 슈퍼노바 꽃은 여러분들 꽃 피면 굉장히 아주 매력 있어서 아주 굉장히 인기품이에요. 요것도 살짝 말랑말랑할 때물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튼튼하게 기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슈퍼노바 8,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요 슈퍼노바도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실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슈퍼노바 이 아이들. 자, 크기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슈퍼노바는 8,000원씩에 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슈퍼 와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물을 살짝 어제 저녁에 저어서 물을 줘가지고 물기가 좀 있고요. 이렇게 아주 멋진 그 슈퍼 와인입니다. 이거 명품 중에 또 명품이고요. 보통 뭐 시중에서 요 크기는 보통 뭐 3만 원대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3만 원대. 요거는 역시 2만 4천 원에 3두짜리들 드릴 겁니다. 멋진 슈퍼 와인이고요. 자, 요거는 아주 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가 요분 크기가요, 15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 슈퍼 와인은 2만 4천 원씩에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잠깐만,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 요거는 라피네 철화입니다. 라피네. 한때 아주 요거 없어서 여러분들께 못 해드렸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크기에 비해서 여러분 가격 좀 저렴하게 드립니다. 요거는 5만 원짜리거든요. 5만 원. 5만 원짜리인데 요거는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이거 구해 온 건데 이게 소매 5만 원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4만 원에 제가 사온 건데 그냥 4만 원에 드릴게요. 자, 이거는 거의 뭐 제가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4만 원 드리면 저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크기 보세요. 10cm 정도 넘고요. 라페네 철화 이거는 세일가 4만 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 아이는 그 실버스타 복륜금이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4만 원씩에 이거 판매를 했던 아이고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거는 오늘 아주 금잘든그 최상급 품종이고요. 이거는 3만 원에 이거 또한 분께 드릴 겁니다. 실버스타 복륜금. 자, 이거는 3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릴게요. 크기는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크기예요. 자, 금 아주 보시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도. 저 요런 아이들은 그냥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커요. 자, 실버스타 복륜금은 3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그 페스티벌 철화예요. 페스티벌. 자, 이렇게 철화가 엮임이 아주 굉장히 멋지게 아주 멨진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엮여 있고요. 앞에 쌩얼 하나가 딱 멋지게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쌩얼도 많고요. 이렇게 철화 입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16,000원씩에 드리는 페스티벌 철화입니다. 요것도 보통 뭐 2만 원씩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페스티벌 철화는 1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페스티벌 철화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 아이들은 그 티볼리라는 아이입니다. 티볼리. 자, 티볼리도 크면 클수록 예뻐지고요. 예전에 참그 하나에 요 정도면 2만 원씩에 여러분들께 판매를 했었던 아이입니다. 티볼리 요거 4천 원씩에 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작은 분에 담겨 있고요. 크기는 뭐 크진 않지만 아주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는 한 6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자, 티볼리는 4천 원씩에 드립니다. 티볼리 4천 원.
자, 이거는 레이디 립이죠. 레이디 립. 자, 레이디 립은 이거 입장 끝 라인이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노랗게 물 들어가면서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레이디 립도 8,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레이디 립 8,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쁜 아이들 아주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이제. 자, 레이디 립 8,000원씩 드리고요. 요거는 핑크 스팟입니다. 핑크 스팟. 자, 요 핑크 스팟은 화분이 너무 작아서 이제 큰 데다 한번 옮겨 심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건 12,000원 드릴 거고요. 핑크 스팟 12,000원 드립니다. 핑크 스팟은 12,000원 드립니다. 자, 하여 요 속에 이거 떼고 나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도요. 자, 핑크 스팟은 12,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뭘로죠? 뭘로? 뭘로 잘 달궈졌어요. 잘 달궈지고 크기도 좋고요. 이 색감 보세요, 지금. 색감이요. 붉은 빛이 아주 이렇게 싹 돌죠. 달궈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달궈지는 요 멀로들 6,000원씩에 드립니다. 멀로는 6,000원 드립니다. 자, 요 달궈진 멀로 6,000원 드릴 거고요. 아, 요건 정말 예뻐요. 크기가요.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2cm 가까이 되죠. 거의 12cm 가까이 됩니다. 자, 멀로는 12,000원, 6,000원씩 드립니다. 멀로 6,000원. 멀로는 6,000원 드립니다. 요번에 해맑은 젤리가 거의 다 3두만 드렸는데, 요 4두가 제가 좀 아꼈다가 옆에 빼놨다가요. 요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 똑같이 2만원짜리 그 16,000원씩에 드렸던 그 3두짜리하고 똑같이 16,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요 4, 4두짜리 얼굴 많은 거는 지금 수량이 하나에 있어. 하나. 자, 하나 있고요. 요거는 해맑은 젤리 1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멕시코 미니마예요. 멕시코 미니마. 요것도 6,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 얼굴 큰 아이들만 있을 때 6,000원씩 판매했던 아이고요. 옆에 요런 작은 얼굴들은 지금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로 여러분들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0원입니다. 이거 6,000원. 자, 6,000원에 드리는 자, 이거 멕시코 미니마고요. 자, 요거는 파인 로즈예요. 파인 로즈. 자, 파인 로즈 아주 굉장히 큰 대품이고요. 요런 아주 굉장히 큰데, 이거는 12,000원에 이거 또한 분께 드립니다. 이거 12,000원에 드리는 파인 로즈예요. 크기 보세요. 20cm 충분히 됩니다. 20cm. 자, 파인 로즈 이거는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이요. 자, 이번에는 예쁘죠?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러브애플이고요. 러브애플 3두 군생. 군생들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러브애플, 이거 4만원씩에 옛날에 드렸다가 그 3만원씩에 또 세일가 드렸던 아이입니다. 이거 역시 3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애플은 3만원씩 드립니다. 수량이 이제 이거 7개 있어요. 7개, 이렇게. 자, 러브애플은 3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쁘게 아주 이제 물이 들어갈 시기고요. 굉장히 아주 예쁘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러브 애플 3만원씩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키싱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키싱이고요. 키싱은 이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들고 목대가 생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목대가 이제 그 기둥이 쭉 빠져나오면서 목대가 생깁니다. 저 화엽은 밑에 좀 제거해 주시고요. 한두 장씩 있는 거는요. 이거 받으시면 충분히 이제 심어 가지고요. 저면 관수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저면 관수는 뭐 이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요. 통통해지고 입장도 아주 굉장히 통통해지고 예뻐져요. 자, 키싱은 6,000원씩에 드립니다. 키싱, 6,000원에 드릴 거예요. 요 키싱은 6,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들은 그 할로윈 백금이에요. 할로윈 백금. 요거는 시중에서 정말 이거 5만원 이상 다 합니다. 정말 5만원 이상 하고요. 엑스플랜트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나와요. 요 아이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도 굉장히 아주 멋지게 잘 들었고요. 요 아이들. 저희가 지금 4만원씩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요 4만원씩에 세일 같아. 이렇게 만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금도 좋고요. 멋집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물만 잘 주면 굉장히 건강에 잘 자라요. 자, 물 말리지 말고 이런 아이들은 한 번씩 물 듬뿍듬뿍 주면요, 굉장히 건강에 잘 크는 아이입니다. 할로윈, 백금,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제가 얼굴 많은 아이, 이런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멋있죠. 잠깐만 보고 보여드리고요. 또 이것도 보세요. 자, 이렇게 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멋지게 들었고요. 자, 이런 아이요. 너무 멋지죠. 자, 이 할로윈 백금은 4만원씩에 드립니다. 4만원. 자,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 큰 분에 심어가지고 화분이 작아서 그렇죠. 큰 분에 딱 심어놓으면요, 정말 멋져요. 지금 요 다육이 이렇게 보시는 중에 눈에 딱 띄는 아이는 지금 요 아이, 여기서는 이거 뿐이죠.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색감이 좋습니다. 할로윈 백금 세일가 4만원 드리고요. 이번에는 벨루가예요. 요 아이가 벨루가. 그러니까 롱기시마도 닮았고요. 라인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면서 이것도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벨루가 이것도 12,000원씩에 저희가 드리는 아이인데 역시 만원씩에 드렸고요. 벨루가 요거 만원씩 드립니다. 자, 벨루가 만원씩 드릴게요. 자, 크기는요, 12cm 정도 나오겠습니다. 12cm. 이거 보세요. 12cm 넘고요. 자, 벨루가는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이요. 자, 요거는 레드렌스예요. 레드렌스. 자, 요 레드렌스는 24,000원씩에 드렸던 아이인데 이것도 레드렌스는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이요. 자, 레드렌스 이런거 요거 두개가 그중에 얼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개 레드렌스 가격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자, 레드렌스는 2만원 드립니다. 2만원이요. 빨갛게 완전 빨갛게 드는 아이입니다. 레드렌스예요. 자, 레드렌스 2만원 드립니다. 2만원이요. 여기 차밍스톤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제비꽃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비꽃은요, 꼭 다육식물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돼요. 번식도 이제 입꽂이로도 번식이 가능하고요.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벌레들 뭐 하루살이들이든가 이런 거 보면 여기 또 입장에 앉아서 이제 앉았다가 못 날아가고 이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벌레잡이 제비꽃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농장에서 많이 늘렸어요. 많이 늘려가지고요. 이제 분양을 좀 이제 하려고요. 이렇게 목판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지금 이거 한 포기에 이거 한 포기에요. 이거 한 얼굴에 보통 시중에서 판매할 때 뭐 한 착하게 구입을 해도요. 3,000원 뭐 4,000원 5,000원 그래요. 이거 한 얼굴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요 정도 무조건 이상을 드릴게요. 만원씩이요. 만원씩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떠가지고 만원씩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심으실 때는요, 이끼로 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토만으로 심어도 돼요. 저 이런 이끼는 이제 그 꽃집이라든가 가면 있고요. 저희도 이제 뭐 판매는 안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혹시 달라고 하시면 그 하나에 5,000원이든가요.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그 꽉 압축 이끼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한참 담궈 놨다가 조금 말려 가지고 심어도 되고요. 아니면 끓는 물에 삶아서 살균을 해서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살균제가 없으시면 한번 삶아서 냄비에 큰 냄비에다 좀 넣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그 살균한 다음에 말려 가지고 심으시면 굉장히 아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더라고요. 자, 요거는 요 정도에 제가 보통 한 10개 얼굴 10개 이상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제가 10,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뜨게 되면 뭐 20개 30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고루 나눠서 제가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아이들이요. 요 제비꽃 꽃이 너무 예쁘게 이제 가을 겨울부터 해서 봄까지 꽃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꽃대 물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만원어치 기준으로 드립니다. 자, 제비꽃입니다. 요거. 제비꽃은, 그 항아리 뚜껑 같은 데에다가 이끼 조금 올려놓고 딱 해놓으시면요. 굉장히 아주 잘 커요. 그리고 수반에다가 물을 살짝씩만 그 저면을 해주시면, 그냥 지가 올라가게 키우시면
제비꽃은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저 요거는 정말 한 포기에 보통 몇천 원씩 합니다. 얼굴 한 개. 자, 요 제비꽃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오데뜨예요. 오데뜨. 오데뜨 아주 매력 있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큰 나이입니다. 이거 물 들면 또 아주 굉장히 예쁘게 들고 이렇게. 자, 오데뜨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인기 품목이기 때문에 설명 많이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데뜨는 8,000원씩에 드립니다. 오데뜨는 8,000원이요. 자, 오데뜨 8,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슈가 베이비죠. 슈가 베이비. 아, 슈가 베이비도 이제 물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슈가 베이비. 요거 8,000원씩도 드릴 거고요. 자, 슈가 베이비 8,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모아나 군생입니다. 모아나 군생. 자, 요거 제클린 닮은 그 모아나고요. 굉장히 아주 라인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 모아나는 만원씩에 드립니다. 3두 기준에서 만원씩 드릴게요. 자, 요 모아나는 3두 기준에서 만원 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그 환엽펠로라입니다. 환엽펠로라.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크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자, 잠깐만요. 크기 한번 보실까요? 크기는 13cm 정도 나오고요. 만원씩에 드립니다. 요 환엽펠로라 만원 드립니다. 자, 요 환엽펠로라는 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 벤바디스 군생입니다. 벤바디스 군생. 이렇게 목도리 쫙 돌려서 굉장히 이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많아서 이쁜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 벤바디스 요거는 제가 만원씩에 오늘 요거 드릴 거예요. 만원. 자, 요 벤바디스 군생 요거 3개 만원씩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벤바디스 군생 만원씩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온슬로 보여드립니다. 온슬로 군생. 요거 자연 군생입니다. 온슬로 자연 군생이고요. 자, 요 아이들 아주 굉장히 따글따글 잘 달궈졌어요. 물만 조금 이제 더 드리면 아주 굉장히 멋진 아이가 됩니다. 자, 온슬로 요것들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가격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온슬로우는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온슬로 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 제가 요거 가끔 보여드렸죠? 요거 슈돌이 됐습니다. 슈돌이 됐어. 요거는 12,000원 드릴 거예요. 12,000원. 자, 요거는 아프리카 식물이기 때문에 물 주실 때 요 상부 살짝만 만져보시면, 여기 보시면 말랑말랑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말랐다고 물 주지 마시고요. 슈도리데스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마우가니에요. 마우가니. 자, 마우가니. 굉장히 아주 크기가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아이 보세요. 이렇게. 가격 똑같이 요거. 8,000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분지해 가지고 이렇게 얼굴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늘면 가격이 더블로 돼요. 같이 똑같이 드릴게요. 이 아이들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자, 마우가니 아주 크기 좋고요. 크기 정말 큰 아이들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3cm 가까이 되죠. 3cm가 넘죠. 자, 이런 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 늘어가는 아이들 8,000원이요. 자, 요거는 퀸 비즈예요. 퀸 비즈. 자, 퀸 비즈는 6,000원씩 드립니다. 퀸 비즈 6,000원 드릴 거예요. 요거 퀸 비즈. 자, 많이 컸고요. 이거 저희들 8,000원씩 판매하는 아이고요. 자, 6,000원씩에 드립니다. 퀸 비즈는. 자, 퀸 비즈 6,000원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 아이시글이 이제 3개가 남아 있어요. 3개 남아 있고요. 농장에 있는 아이도 얼굴 이제 3두 미만으로 가격이 똑같은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이제 얼굴 많은 거 요거 마감을 요거 씻고 이제 다음에는 얼굴이 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가격도 이제 똑같아요. 가격은 요거는 14,000원씩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요거 14,000원씩 드리는 아이시글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굉장히 잘 달궈졌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달궈졌어요. 아이시그린 요거 1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택배를 못 보내드리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싸가지고 다 오늘 마감을 해서 오늘 다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늦게 주문 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쉬고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